네, 저번에 안꼬돌기의 응용 동작 배워봤죠. 안꼬돌기에는 여자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자와 등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남자가 중심축이 되고 여자가 그 주변을 돌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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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자, 방금 본 동작은요. 한 번은 여자와 같은 시선 방향을 가지고요. 뒤로 걷는 동작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중심축이 되고 여자를 주변을 돌게 만드는 동작이었죠. 손과 함께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진행시키고 남자 등지고 넘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남자 등 뒤로 진행할 때 진행 방향을 가다가 더 이상 못 가고 남자의 몸쪽으로 말리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는 남자가 오른팔, 여자의 우측팔을 남자의 몸에 가깝게 끼워야 남자의 몸으로 여자가 진행 방향이 딸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가 손을 마주 잡고 같은 진행 방향에 오게 되었을 때부터 남자가 여자의 우측 팔을 등 뒤로 밀면서 뒤로 진행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여자 한 바퀴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남자가 중심축이 되고 여자가 그 주변을 도는 동작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까 전과 같이 남자가 여자를 지나가고요. 또 오른팔을 남자의 몸통 방향과 가깝게 하여 여자가 남자의 몸통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에는 남자가 중심축이 되고 그 주변을 여자가 훌라후프처럼 돌 거기 때문에요.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지 않고 계속 몸통 주변을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훌라후프 돌릴 때처럼 그냥 제가 앞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팔을 지렛대로 삼고 제가 몸통을 뒤로 밀어서 여자가 앞으로 진행하게 되는 원리로 여자를 남자의 몸에 감기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섯 카운트 정도 감아주시고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를 풀어서 돌려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이 동작들은 남자와 여자가 굳이 손을 잡지 않아도 둘이 한 몸이 된 것처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동작을 보실 때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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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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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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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